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제품, TTI XR 컴뱃마스터 리뷰를 드렸어요. 리뷰를 드렸고, 제가 며칠 전에, 이 제품을 가지고, 실내 집탄 테스트를 하러 가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오늘 그 영상을 업로드를 못하게 됐어요.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지금 칼라 파트를 붙여놓은 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면서 이 칼라 파트 앞에 이 탭을 좀 달고 찍는 것 자체가 이좀 불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기가 새긴 게 원형이 아니고 지금 여기가 마른 목걸이 있다 보니까 얘가 제대로 순접으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록타이트를 썼거든요. 이걸 가지고 붙여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전체적인 집탄만 한번 좀 보고 오실게요. 요거는 제가 다행히 카메라를 타켓에 두고 뒤에서 쐈기 때문에 총에 대한 모습은 안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오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마이크는 제가 목에 차고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는 잘 들릴 겁니다. 일단 5m 거리에서 먼저 한번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m는 제가 봤을 때잘 들어갈 것 같아요. 먼저 왼쪽 거부터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하나를 맞았는지 제가 영상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5m 거리는 제가 체크를 좀 해놔야겠어요. 슈팅 매치 하고 나서 남은 타켓들 쓰다 보니까 요거는 썼던 거니까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테크하고 다시 5m에 먼저 쏴볼게요. 일단은 저는 사이트, 프론트 리어 사이트 보고 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살짝 저렇게 좀 하탄이 날수 있습니다. 충분히. 한번더 똑같은 위치로 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실수로 쐈나? 하나. 야, 5m? 집탄 좋은데? 옆에 거 한번 더 쏴보겠습니다. 탄창 바꿀게요. 기화율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탄창을 바꾸고, 먼저 하나 쏘고. 5발. 조금 성급하게 쏴서 쐈나? 아래쪽으로 맞네. 한번더 집중하고 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이게 조금 가까워서 하탄이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자, 요번에는 이제 7m 거리를 가서 밑에 타겟입니다. 쏴보겠습니다. 10발 사격. 탄이 전체적으로 좀 처지네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루핑이. 요거 조금 오차 보정을 하고 한번 쏴볼게요. 지금 10발이 있나? 둘, 넷, 여섯. 이쪽에 걸 좀. 탄을 넣으러 가기 귀찮으니까. 자, 이쪽으로는 제가 약간 오조준을 한번 해서 한번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7m 거리. 7m 거리. 잠깐만요, 이거를. 자, 5m 거리 같은 경우는
가까워서 그런가 요 그러니까 한 가로 세로 한 1.5cm 정도 1.5cm 요 안에 이렇게 다 모였고 얘도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7m 넘어가니까 그래도 7m 되면 두 마디 반 이렇게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한요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그리고 이쪽은 제가 좀 난사를 했더니만은 막 퍼졌네요. 근데 요거는 제가 아르마를 올려서 쓸 거라서 지금 이 정도 여기 슈팅 매치를 할때 이거 지금 제가 테스트하는 데는 큰 타켓이거든요. 요 정도 거리, 요 헤드 거리 정도는 충분히 다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 사격장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집탄 테스트를 해봤고, 제가 조금 더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총이 일단 고장 났습니다. 미치겠네. 예, 격발이 안 돼요, 이거. 격발이. 지금 격발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은 격발이 안 되는데, 원인은 트리거 바와 해머 하우징에 그 해머를 풀어주잖아. 얘를 탁 하면 뒤에 풀어줘서 탁 튕기는데, 그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단순하게 조립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뭐, 이때까지 잘 썼거든요. 지금 테스트하고 며칠 동안 잘 썼는데, 갑자기 또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구가 없어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 군기실 레인지가 안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플러스 또 드라이버가 있어가지고 풀다가 노커락 밑에 있는 스프링이 요 지금 검은 데서 날아가가지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참 안타깝게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 원인이 뭔지 일단 트리거를 당겼을 때요 뒤에 있는데 트리거 바가 있죠. 바가 해머 부분을 건드리면서 딱딱 격발을 해야 되는데 슬라이드 분리하고 장착을 하면 잘 되는데 왜 갑자기 조립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노커락 그 부분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 격발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 한번 뜯어 보여드릴까? 요게 이제 여기 요 부분을 딱 쳐주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여기 튀어나오죠. 그러면은 요게 움직이는 방식에서 요걸 누르고 딱깍 하면은 지금은 또잘 되거든요. 누르고 하면. 지금 노커는 제가 스프링이 날아가서 빼둔 상태거든요. 요렇게. 예. 자, 이렇게 딱 누르고 해머 건 상태에서 딸깍 하잖아요. 그럼 누르고 해머 건 상태에서 격발이 지금 누르면은 딱 장전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조립을 해서 하면은 격발이 안 돼요. 예. 혹시 이런 증상 보신 분 있으면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왜 그렇지? 알 수가 없네. 잘 되다가 어디 부러진 것도 아닌데. 하여튼 저 마이너스 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집에 가서 요거는 좀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고장나기 전까지 제가 집탄 테스트를 했을 때는 집탄 뭐 슈팅 배치에서 사용하기에는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VFC 기반이다 보니까 이게 작동성이 과연 어느 정도 버텨줄지에 대한 좀 걱정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VFC 45든 17이든 안에 내부 부품은 여분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고장은 다 수리가 가능하다라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오셨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다 끝마치고 한 8m 정도 되는 거리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장비를 그좀한 8m 이상, 9m, 10m에서 사격을 하려고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갔는데 고장이 났어요. 뭐 때문에 고장이 났냐? 일단 이렇게 슬라이드가 당긴 상태에서 격발이 안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격발이 되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거를 거기서 테스트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해머 하우징 부분에 이제 트리거 바가 제대로 체결이 안 됐든지 뭐가 부러졌든지 하지 않았을까 해서 분리를 했는데 노커락 스프링이 또 날라가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스페어 부품으로 교체를 했고 원인은 찾았습니다. 원인은 이게 이제 판매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여기 매뉴얼도 한번 보면은 매뉴얼에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그냥 구성품만 있고 지금 여기 트릴 택티컬에서 이제 포함된 요 매뉴얼 안에는 트리거가 없습니다. 트리거가 없죠. 트리거가 없는데 이제 별도로 그 수입사에서 판매하는 쪽에서는 트리거가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트리거를 따로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트리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경쟁사가 컴페티션 슈팅을 할때 보면은 빠르게 이그 트리거 리셋을 시키기 위해서 하이카파 같은 경우는 무드나사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트리거가 빠르게 격발을 하려고 그런 세팅을 하는 기능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보면은 지금 이
참고 영상에 보면 제가 분해해서 보다 보니까 그걸 발견했고, 그 육각나사를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서 트리거 리셋을 빠르게 하려고 하면은 문제는 트리거 바가 수평이 되면서 얘를 쳐야 되는데 얘가 들립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가질 않아요. 그 각도 때문에. 그래서 격발이 안 되는 증상. 제가 테스트를 엄청 많이 했어요. 어저께 집에서 이거 뜯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조정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원인은 그 원인이었어요. 결국에는 뭐 제가 몰라서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 이 영상을 좀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뭐 집단 테스트는 제가 사격하는 모습은 못 보여드렸어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요 앞쪽에 라카로 칠했습니다. 지금 라카로 칠했는데 이것도 조금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조금 더 눈에 띄는 빨간색으로 할까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의 이 컴펜세이더를 칠을 해버리면은 이 제품을 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런 게 이게 일체형이 되니까. 그나마 이제 총구가 요 앞으로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지금 해놨는데, 요것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좀 불안한 느낌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제가 좀 요 제품 꼭 이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판매를 하든 아니면 생산해서 판매를 하든 상세 페이지가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가보면은 뭐 잘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잘 되어 있는 곳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이용하는 앱 사이트가 뭐 많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 요 트리거 리셋을 하는 무드 나사를 조정을 했을 때 이 작동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기능들, 솔직히 이것도 사서 봐야 알지 판매 홈페이지에는 그런 기능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통은 하이카파는 여기 조립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육각나사 이렇게 조그맣게 나사로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이 제품은 지금 보면은 아예 조립을 하는 순간부터 그 육각나사를 조절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왜냐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미세하게 조정을 하면서 내한테 맞는 트리거 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트리거 하우징을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걷어내고 다시 조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는 기능들이 이거예요. 트리거를 이렇게 딸깍 격발을 하면은 더 이상 월이 안 생기죠. 뒤쪽에 이게 이래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격발을 하게 되면은 딸깍하고 살짝만 놓으면 바로 트리거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속사, 더블 탭을 할 때 훨씬 빠른 속사가 가능하죠.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 트리거 옵션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초기 세팅할 때 내가 적당한 값을 찾지 못하면은 다시 요 핀 다 뽑아서 완전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제품을 판매를 할 때는 이런 좀 디테일한 정보들까지도 좀 포함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꼭 이 제품 판매하는 판매처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에어소프트 샵들이 보면은 수입해서 팔다 보니까 이제 그 사진들만 총을 이쁘게 보이려고 사진들만 이쁘게 올려요. 근데 정작 막상 이 작동을 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미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 슬라이더, 메탈 슬라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재질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하면서 이거 뭐로 만들었지 찾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이 잘 없다가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좀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더 올려봅니다. 아무튼 지금 이 제품 뭐 테스트 영상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집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튜닝을 한 내용이 미야가와 호복 고무를 교체를 했고요. 또 마루이 글록 17 잼 5인가? 젠4인가? 아무튼 그 마루이 17 글록 순정 이너바렐, 황동 이너바렐을 장착을 했습니다. 이 안쪽에 보면 황동 이너바렐이 보이시죠? 장착을 했고, 챔버는 네이플리프 챔버를 장착을 했습니다. 유니콘사 제품도 괜찮다라고는 하는데, 유니콘 챔버랑 유니콘 호복 고무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한번 다음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유니콘 챔버에 유니콘 호복 고무, 유니콘 이너바렐까지 세팅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크게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이너바렐 호복 챔버만 빼고 그걸 바로 꼽으면 되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너바렐도 지금 이게 아마 17종이라서 97인데 조금 더 긴 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97이니까 한 100mm? 100mm까지 되는가? 한 97, 98, 99, 100mm, 100.2mm 정도까지는 끝단에 걸려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집탄에 대해서 한번 더 영상으로 피드백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스티플링 돼 있죠. 이게 하부 스티플링. 스티플링이 돼 있으니까 기존의 글록 45보다 훨씬 그립감이 1000배 정도 더, 뭐 제가 느끼기로는 100만 배 정도 더 뛰어납니다. 왜냐면 그만큼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제가 손이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손이 좀 큰 편이에요. 근데도 이 그립감이 상당히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글록 45 하부 프레임도 이런 스티플링 작업을 한번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은 조금 더 그립감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슈팅매치로 당분간은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스틸 버전 RST 올라간 버전을 사용을 했는데 TTI, XR 이 제품을 조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동도 이게 메탈 슬라이드라서 알루미늄 재질이라서 엄청 반동도 작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사이트로 보고 있는데 지금 RMR도 좀 올려서 아마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SRO를 올리면은 실총처럼 이쁘긴 한데 제가 SRO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일단은 RMR을 뭘 올릴까를 또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여분 RMR이 없거든요. 제가 총마다 다 달아놓고 있는데 또 그 총에 그 떼서 여기로 옮기려고 하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레드윈 CRO를 올려야 되나? 제가 요 근래 써봤을 때 RMR류는 레드윈사의 CRO나 코브라가 제일 뭐 가성비라든지 작동성, 내구성은 훨씬 좋았거든요. 그런 제품들 아니면은 여유만 된다라고 하면은 홀로선 제품들도 좋긴 한데 홀로선은 너무 비싸죠. 이 거의 총값에 육박하는 금액대라 가지고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요 범퍼를 달게 되면은 아 이 탄창에 가스를 넣으려면 또 육각나사를 풀어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이 요 범퍼는 슈팅 매치에는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를 넣을 수 있는 이 범퍼가 달려있는 밑에 있는 거를 좀 다시 구매를 해서 슈팅용으로 탄창을 3개를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